파리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달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.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 9월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2,624건으로 집계됐습니다. 일평균 218.7건이 거래된 것으로 지난달 거래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지난해 9월과 비교해서도 60% 수준입니다. 전달 아파트 거래량은 파리 대책에도 불구하고 역대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으로 최대치인 14,870건이 신고됐습니다. 그러나 한달 이후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이번 달 신고 건수가 반토막이 난 것으로 풀이됩니다. 주택 구매 심리가 크게 위축된 데다 투기 과열지구 지정으로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재건축 아파트 거래가 묶여 특히 강남 4구의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.